네, 안녕하세요. 채널K 김지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영웅문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관심 종목 화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팁들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해요. 지금부터 바로 볼까요? 자, 일단 관심 종목 0130 화면 열어볼게요.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나눠서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래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. 이 종목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빈칸 추가라는 항목이 보입니다. 클릭하세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운 칸이 생겼죠? 빈칸에다가 또 메모를 넣으실 수 있어요. 빈칸에 마우스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빈칸 메모 입력 있습니다. 이거 클릭하시면 이름을 넣으실 수 있어요. 저는 여기다 보유 종목을 좀 모아보면 아마 여러분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보유 종목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볼게요. 요거 이제 색깔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.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빼겠습니다. 그러고 네, 아무 종목이나 넣어볼게요. 텔콘 RF제약, 뭐 동국제약, 에스모, 지노믹트리 뭐 요런 종목들 모았어요. 요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요것들 이제 한눈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실 수 있죠. 마우스로 간단하게 끌어와서 여기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요. 또 한 가지 기능 더 있습니다. 보유 종목 리스트 여기다가 마우스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빈칸 메모 수정 있어요. 여기 들어가시면 헤더 사용 여기에다가 클릭해보세요. 그러면 지금 등락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확인 눌러볼까요? 지금 여기 들어있는 관심 종목들, 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등락률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설정해두시면 아마 의미있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뭐 개별로도 기억해놓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또 개별적으로 메모 입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동국제약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동국제약에 마우스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메모 입력 있죠. 요거 눌러보세요.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 5월 10일에 매수, 5월 10일 매수했다. 그러면 이렇게 메모 해놓고 보실 수 있어요. 그죠? 여기 이제 이렇게 녹색 세모가 생겼죠?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메모한 내용을 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관심 종목 화면에서 여러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알려드렸어요.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무한히 많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.